지난 10월 29일 우리는 또다시 가슴 아픈 참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할로윈을 맞아 거리로 나섰던 청년들이 다시 그들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그곳 차가웠던 가을밤의 거리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그러게 사람이 많을 걸 알면서도 가서 놀았느냐.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는데 부주의하게 놀러다닌 것이 문제였다 라고요.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그들이 한국 문화도 아닌 서양 문화의 풍습인 할로윈에 사람이 많이 몰릴 것을 알면서도 그곳에 놀러갔다는 그 사실이 그들이 그렇게 죽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참사는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군중이 밀집된 행사장에서는 항상 압사로 인한 사망과 부상 사건은 벌어져 왔습니다. 정부는 미리 행사를 통제하고 교통을 관리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참사 직후부터 현재까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이 많이 몰릴 것을 예상했던 상인들이 경찰 병력을 요청했고 사고 전 1일에는 11번의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정부는 어찌하였습니까? 최소 11건의 신고 중 7건은 방치. 당일 사고 현장과 1.5km 떨어진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는 집회를 대비한 1만 100여 명의 경찰 병력이 있었지만 9시쯤 집회가 끝나자 경찰들은 철수하였습니다. 이 이태원 참사는 사고가 아닙니다.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여행을 가고 싶어 합니다. 새로운 풍경과 새로운 사람들 사이를 거닐며 추억을 쌓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을 피곤해하기도 부딪히면 가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 불감증이기 때문일까요? 가려진 진실을 보아야 합니다. 희생자들의 잘못이 아니라 길을 통제할 병력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았던 국가의 잘못임을 명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겠죠. 그들이 더는 어두운 사회에서 다치지 않도록 여러분이 들고 계신 환한 촛불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